오늘은요, 나 김흑박이 군고구마 드럼통을 이용해서 팝콘, 고기 100%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고구마 드럼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가자. 흑박이 형 머리에 핥고 싶다. 나 궁금한 게 있어. 나 인스타그램 왜 팔로우 안 눌러줘요? 형들 내 인스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스승님이 러시아 가서 싸움 붙지 말라고 이거 문신 옷이거든요. 호랑이 이거 사줬습니다. 이게 바로 객간지야, 객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가랑 비키니 사진 하면 100만 팔로우라고? 씨발. 미쳤냐? 미친놈아. 자, 이제 오늘의 고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만 하면 흑박이 아니지. 갑오징어가 있지. 오늘 이거 실패하면 저 닭고기랑 돼지고기 안 먹고 1년 동안 살겠습니다. 이 정도 공약은 걸어야 되질 않나요? 소고기 먹어라. 그리고 이거는 손톱에 때가 아니라 어제 방송에 페인트 묻은 거예요, 페인트. 볕이 삼겹살 그런 거 알죠? 그런 거. 쿠킹오일로 음식하면 암 걸린다고 방송에 나왔다. 내가 타고 다니는 이 갤로퍼는 깨끗해 보이십니까, 형님? 걱정은 감사합니다. 오케이. 볕이 삼겹살처럼 따다다다다다 굉장히 잘해줬죠? 바로 이겁니다. 아, 근데 이거 구워지면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오케이, 기름 빠지게 해줄게요, 기름 빠지게. 와,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어, 안녕하세요. 아, 누가 나 때려 죽이러 온 줄 알았지. 어,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신 분들인데. 오케이. 자, 이제 형들, 이제 닭다리 할게요, 닭다리. 어. 가끔씩 근데 팬분들이 내가 요리하는 거, 맛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고요. 제가 맛없다 그러면 진짜 맛없는 겁니다. 응? 나 음란막인가? 왜 브라자가 생각나지? 오케이. 맨 위에도 넣어주고. 호일 감쌀게요. 호일. 형님, 근데 살 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살 좀 찌고 싶은데 살이 안 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딸을 끊어, 새끼야. 나 안 해, 새끼야, 그거. 왜 브라자가 생각나지? 자, 일단, 여러분 심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팝콘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팝콘, 돼지고기, 닭다리, 그 다음에 닭가슴살. 여기는 바로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다섯 개 다 들어가요. 근데 갑오징어는 이따가 넣어줄게요. 이제, no problem. 아, 맞다. 근데 팝콘. 팝콘은 몇 분이면 돼? 오, 다 됐어! 팝콘 다 됐어! 팝콘 다 됐어! 미안해, 팝콘아. 미안해. 형님, 팝콘 됐어요. 깜짝이야. 진짜다. 팝콘. 아, 겉모습에 사기당했어. 이 팝콘 앞부분 튀어나와 있길래 다 된 줄 알았어. 다시 넣으라고? 오케이. 소리. 오, 고기도 돼가고 있어요. 좋아요. 와, 기름 빠지는 소리. 이야. 자, 일단 갑오징어부터 보자. 이야. 갑오징어 성공. 와. 닭다리 됐습니다. 형들, 말이 필요한가요? 네, 밑으로 다 조용히 하세요. 보이시나요?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오징어 먼저 먹어볼게요. 대박인데?
우와, 우와. 자, 윽박이의 통삼겹. 아, 이거 진짜 김치랑 무말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허브솔트가 살렸다, 허브솔트. 엄마! 오늘 건 엄마가 먹어도 돼! 누구나 드럼통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드럼통만 있으면. 여기 사장님 계신데, 사장님도 고기 하나 썰어서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거 성공했거든요? 이거 고기 한번 맛보실래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맞지? 맞지? 이건 진짜예요. 와, 와, 근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거 호스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리를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여기. 와,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거 빨리 정리해드리고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